정부가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여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름값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으로 정유업계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수요 위축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30일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해당 조치를 연장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세 차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세수 감소 부담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 최종적으로 기름값이 오르는 데 따라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 재화 가격이 비탄력적이어서 수요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경향은 있지만 그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 내림세를 보였던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도 보이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